자, 그럼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했던 내용들을 직접 실습해보고, 또한 새로운, 그리고 C++에서 DBL API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과 실제로 DBL API를 사용하여 간단한 번역기를 만드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 봤던 가장 기초적인 번역 코드입니다. 우선 DBL API를 임포트한 후 미리 발급받았던 API 키를 입력하고 그리고 트랜스레이터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어터키에는 미리 지정해둔 API 키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트랜스레이터의 트랜스레이 텍스트로 번역할 텍스트 그리고 소스 랭귀지 그리고 타겟 랭귀지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번역된 문장이 출력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실제로 Hello World라는 영어 문장이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을 번역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앞서 설명했듯 객체는 그대로 쓰시고 그 객체에 document.from.filepath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일을 번역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에 있는 텍스트 파일을 번역해서 translate text로 번역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선 텍스트 파일의 내용은 hello world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소스 랭귀지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소스 랭귀지는 자동으로 써서 번역을 해줄 겁니다. 실행이 완료되었습니다. 트랜슬레이트 텍스트라는 텍스트 파일이 생성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시면 제대로 번역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첫 번째 코드랑 결과가 다른데 앞서는 소스 랭귀지를 미리 지정해 두고 번역을 해줬지만 지금은 자동으로 번역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동 번역과 소스 랭귀지를 지정하는 것과 지정하지 않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리 용어집을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용어집을 등록하는 코드입니다. API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HTTP와 웹사이트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HTTP API free dbl.com v2 glossary 주소를 미리 지정해 둡니다. 다른 특수한 기능들도 이것을 지정해 둬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추후 기술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용어집은 임시로 사과랑 바나나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폰트 저희가 등록해야 될 것은 앞서 설명했듯 리퀘스트 포스트 메소드로 전송을 하고 앞서 말한 API 주소와 그다음 DBL API 키를 전송해 줍니다. 다음 데이터 양식에서는 이 용어집의 이름 그리고 소스 랭귀지와 타겟 랭귀지 양식 그리고 이것이 TSV인지 CSV인지 양식을 정해주고 저희가 미리 만들었던 글로세리 SCV를 엔트리스에 보내면 됩니다. 실행이 되면 글로세리 아이디를 따로 블릿 아이 용어집 아이디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는 현재까지 만든 글로세리 리스트를 전부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앞서 리퀘스트에 포스트를 사용했던 것과 달리 get을 사용하여 전체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코드를 실행하시면 글로세리, 아, 용어집 아이디와 그 용어집을 저장할 때 사용했던 이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리 저장해둔 용어집을 삭제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삭제할 용어집 아이디를 따로 지정을 해주신 다음, request delete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지우실 수 있습니다.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리스트를 다시 확인하면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만들어진 용어집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여기 미리 glossary.csv라는 파일을 생성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스 랭귀지 대신 소스 텀, 타겟 랭귀지 대신 타겟 텀이란 용어를 각 열의 첫 번째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헬로우는 안녕하세요. 월드는 아름다운 세계로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파일 자체는 업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파일 경로를 저장한 후그 파일의 내용을 읽은 다음 업로드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용어집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턴 이 용어집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새로 얻은 용어집 아이디를 저장해 두고 translate의 텍스트에 글로서리의 인자로 앞서 받아둔 용어집의 아이디를 넘겨줍니다. 이것을 실행해 보면 헬로우는 미리 지정해둔 안녕하세요로, 그리고 월드는 미리 저장해둔 아름다운 세상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치스판 파일 이외에도 간단한 번역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번역한 후 다운로드 받아서 보여주는 코드, 그리고 C++ 환경에서 DeepL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등몇 가지 예제를 만들어서 Git 프로젝트에 올려두었습니다. 여기까지 DeepL API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